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과제물을 다 하고 오셨죠? 1장과 2장. 상당히 뭐 쉬운 주제니까 이전에 프로그래밍을 해보셨으면 쉽게들 다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책 말고 이 책도 있었죠. 다시 보시면은 보니까 조금 다른 책이잖아요. 1.5.0으로 되어 있는 책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책에는 보시면은 지금의 이 책, 그러니까 우리 교재, 표준 교재입니다. 표준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니까 보시면 1장에 1.1 Installation Hello World Hello 카고, 이책 보시면은 1장에 Installation Hello World Hello 카고 같죠? 그죠? 어쨌거나 이건 뭐 번호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성 같아요. 다음에 보면은 Learn Programming, 여기서 Programming Caching Game, 여기에 Programming 캐싱 게임 여기 있잖아. 3-1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다이닝 플러스 펄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컨커런시 내용입니다. 1번 다이닝, 요거는 컨커런시, 컨커런시인데 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자바나 파이썬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예요. 시 언어 수업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러스터,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그러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요걸 보고 다 이해 쉽게 이해가 되진 않을 겁니다. 이전에 컨커런시의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프로세스와 스레드 그리고 메모리 뭐 갭이지, 컬렉션, 이런 개념들인데, 요거는 C 언어 시간에 주로 다뤘던 건데, 우리가 C 언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죠. C와 C++. 그래서 요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것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한번 요것을 재미삼아 다이닝 플러스 펄, 이거는 번역본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영어로만 돼 있을 텐데, 여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그래서 바로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은 컨커런시가 뭔지에 대해서 감은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이닝 플러스 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뭔지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뭘 두고 다이닝 플러스 펄이라고 그러지 하는 건데, 다이닝 플러스 펄. 그래서 비디오 들어보시면은 설명들이 좀 나와 있어요. 어떤 설명, 이 설명이 좀잘 나올 때 있을 겁니다. 다섯 명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하는 거 들으시고 요 다이닝 플러스 펄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요게 꽤 유명한 에피소드라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철학자가 다섯 명 있습니다. 한 명, 뭐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원탁으로 있다고 가정할게요. 다섯 명의 철학자가 있을 때, 철학자 1번, 2번, 3번, 4번, 여기 4번 되는 거구나. 4번, 5번. 이렇게 다섯 명의 철학자가 있고, 이 철학자들의 각각의 왼쪽 셀입니다. 왼쪽 셀에 뭐가 있느냐니까, 그림이 원형으로 되면 딱 좋겠는데, 원형이 안 되네요. 예. 얘나 빼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뭐뭐 원형이라고 생각 가정합시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포크가 하나씩 있어요. 포크, 젓가락이 있다고 그럴까요? 젓가락이 있다고 하면 되겠구나. 젓가락이 원래 두 개가 있어야지 한 세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젓가락이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하나씩만 하나 가지고는 뭘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니까 스파게티가 있다. 스파게티.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스파게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까만색이네요. 이쪽으로. 스파게티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젓가락 한 짝씩 걸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한 짝. 두 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젓가락이 두 짝이 있어야지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1번의 철학자, 1, 2, 3, 4, 5번 5명의 철학자예요. 왜 철학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철학자예요.
1, 2, 3, 4, 5번 다섯 명이 스파게티를 먹기 위해서는 얘도 젓가락이 두 개가 필요한데 얘는 자기 오른쪽, 뭐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왼쪽이라고 가정합시다. 이게 왼쪽에 하나의 젓가락이 있고 얘도 왼쪽에 하나, 다 각기 자기 왼쪽에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젓가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스파게티를 먹기 위해서는 젓가락이 두 짝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 젓가락과 이 젓가락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두 개가 있어야지 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얘가 먹기 위해서도 젓가락 자기 거랑 옆에 있는 얘 거랑 두 개가 필요하죠. 얘가 먹으려도 그렇고 3번이 먹으려도 두 개가 필요한데 어쨌거나 자기들은 젓가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식사 시작! 그러면은 각자가 자기의 젓가락을 딱 드는 거죠. 그죠? 젓가락을 딱 들고 누군가가 젓가락 하나 내려놓으면 그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번도 자기 젓가락 가지고 있고 2번도 2번 자기 젓가락, 3번도 다 자기 젓가락이 있는 상황이죠.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대드락이라고 합니다. 아, 대드락. 그러니까 아무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드락.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방법은 1번이 먹는다는 거예요. 1번이 젓가락 두 개로 아주 먹고 그동안에 아무도 1번이 먹고 그리고 3번도 먹을 수 있겠네. 3번도 젓가락 두 개로 먹을 수 있겠죠. 1번과 3번은 각각 색깔을 좀 바꿔줄까요? 이렇게 1번 자, 1번과 3번은 젓가락 예예 예 쓰고 3번은 젓가락 예예 예 쓰고 그죠? 빨간색으로 바꿨어. 그러면은 1번도 먹을 수 있고 3번도 먹을 수 있고 2번과 4번과 5번은 그동안 못 먹죠. 젓가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1번과 3번이 밥을 다 먹고 나면은 2번이 다시 교대로 얘와 얘 젓가락을 받아서 먹고 그죠? 3번도 다 먹고 나면은 4번이 얘와 얘 젓가락을 받아서 먹고 그죠? 얘들도 다 먹고 나면은 이제 5번이 얘와 얘 젓가락 두 개로서 자기가 밥을 먹고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방법이 이제 이게 컨커런시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컨커런시 개념이 어떤 식으로 코딩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다이닝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러스터 언어로 쭉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기호들이 어떤 거는 이렇게 두 개가 클론이 두 개가 딸랑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클론 하나만 있고 어떤 경우는 점이 있고 어떤 경우는 콤마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어떤 경우는 또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도대체 어떨 때 3번 지금 쓰이는 것이 다른 우리 언어에서 못 보던 것들 중에 이렇게 콜론 두 개 있는 경우 우리 하스킬 같은 데서 봤던 내용이죠. 콜론이 두 개만 있는 경우는 뭐고 하나만 있는 경우는 뭐고 그리고 점이 찍혀 있는 경우는 뭐고 그리고 콤마가 있는 경우는 뭐고 그렇죠? 콤마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세미콜론이 있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경우 이 각각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두 개의 콜론, 하나의 콜론, 점 하나만 딱 찍혀 있는 경우, 콤마가 하나 찍혀 있는 경우, 그리고 콜론이 있는 경우.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다섯 가지 경우가 크게 다섯 가지 경우예요.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각각의 용도가 다르고 그것들을 한번 다음 설명 에피소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게 각각의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이닝 플랫폼 요건 조금 컨커런시 개념을 한번 이해는 안 되더라도 지금 지지는 이해가 되셨잖아요. 지지는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여기 컨커런시예요. 모두가 각자의 젓가락을 꼭 쥐고 있으면은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죠? 근데 각자가 자기의 순서가 올 때까지 자기의 젓가락을 양보하게 되면은 순서에 따라서 다섯 명이 순차적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컨커런시예요.
그걸 이제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파게티가 뭐냐니까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이거 젓가락은 이게 자원이에요. 자원이라고 하면 CPU와 메모리를 말합니다. CPU, 메모리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자원, 컴퓨터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스레드라고 표현합니다. 스레드. 각각의 스레드죠. 각각의 스레드가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들이 돌아갈 때 자원들을 어떻게 해서 공유할 것인가, 서로 다른 스레드 간에. 이 스레드는 같은 프로그램에 속한 스레드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 속한 스레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와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과제를 먼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는 프로세스와 스레드, 여기 있죠.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스레드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리고 위에 다 적어놨네요. 갈비지 컬렉션이 무엇인지 요 개념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금 자료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쉽게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는 유튜브에 들어오셨어? Process and Thread 보시면은 제가 봤던 걸 중에서 기중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이분이 말이 좀 빠르긴 하지만은 이분 설명 기중 나왔던 것 같아요. Process and Thread, Gary Explains 3진에 나왔던 거고 이건 제가 좀 보다 말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rocess 그렇지요? Management 맞아요. 입니다. 그래서 스레드와 프로세스와 그리고 갈비지 컬렉션이 뭔지, 갈비지 컬렉션에 대한 개념입니다. 뭐 자바나 C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너무 길고 4분짜리 이게 좋네요. How C sharp garbage collection works. 그렇죠? 그건 garbage collection basics.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쉬워 보이는 것들 한번 5분 이내의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이거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